오랜 시간 기도하고 또 준비했는데 이렇게 집회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겠습니다만 광고 드린 것처럼 정말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수님 기다릴 마음으로 기다려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오셔서 1박 2일 같이 다니면서 벌써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신학교 다시 간 기분으로 그냥 많이 배워서 앞으로 목회에 큰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원래 77 되셨습니다. 혈압도 없으시고 당뇨도 없으십니다. 네. 은퇴하시고 동두천에 야산을 사셔가지고 동두천 두레교회를 새로 세우셔서 거기 이제 설교 목사님으로 사역도 하고 계십니다. 나이 70대니까 목회가 뭔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77세 밑으로 되신 분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이거 합시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아주 실내 디자인도 잘하셨고 성가대도 참 좋은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기도는 누가 했습니까? 아주 간결하게 멋있는 기도를 해서 교회 수준이 높은 교회구나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은 고향 온 듯이 자매님들은 친정 온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 읽기 전에 누가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 그걸 키워드 그럽니다. 키는 열쇠니까 누가복음의 열쇠가 되는 말씀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의 키워드가 됩니다. 성경 66권이 책마다 그런 대표가 될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키워드고 로마서는 1장 16절 17절 이사야서는 53장 4절 5절 빌립보서는 4장 13절 이런 식으로 성경 각 책마다 그 책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드라 그럽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키워드가 됩니다. 19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의 별명이다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양 99마리 비유, 열문화 비유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저는 우리 동포사회 해외교회 집회를 많이 저는 다녔습니다. 요즘은 다니지를 못합니다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영성이 지금 아주 참 해외 교회로 나타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은 상사를 엽니다. 컴퍼니.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중국집, 레스토랑을 엽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뭘 세우겠습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한 4,600교회가 됩니다. 다른 민족이 없는 특색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인사회가 이루어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개척생활을 합니다. 참 특별한 경우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국 소식 들으면 불안하지요. 특별히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지금 나라 사정이 안팎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중에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크게 잘 될 것으로 아주 확신을 가집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운영하는 중국 정부의 사회과학원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원. 한 5년 전에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문서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코리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일이 될 텐데 통일된 한국은 전 세계 5대 강국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문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통일한국 시대에 우리 민족이 단군일에 크게 일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25 전쟁 날 때에 1950년에 6.25 전쟁 나서 1953년에 끝났지요. 6.25 전쟁 날 때에 북한에 교회가 몇 개 있었느냐 하면은 2830교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북한에만 있던 2830교회 다 사라지고 평양에 봉수교회라고 북한 정부가 만든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늘 기도하는 것은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 2830교회 다 복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참 이 말세에 뛰어난 영성,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으로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요.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2만 2천 명입니다. 2만 2천 명. 숫자로는 세계 3등이지만은 인구 비례로 보면은 전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서도 선교사를 2만 2천 명이나 보내서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참 이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한인사회는 상처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요. 한인정신과 의사가 한 분이 날 정심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인 닥터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나하고 식사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민사회에서 쓰는 안따범이 신드름이란 말을 아세요? 그랬습니다. 신드름은 증상입니다. 증상. 안따범이 신드름, 안따범이 증상이란 말을 아세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지요? 그랬더니 이민생활 처음 와가지고 한 3년, 4년 동안에는 정신없이 일한대요. 말이 안 통하고 막 어려워도 악착같이 두 짝 뛰고 막 부부가 열심히 뛰어서 기반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소수민족, 프라이오리티 민들 중에 가장 빨리 기반 잡는 국민이 코리안이라 그래요. 빨리 3, 4년 동안 기반을 잡아서 집도 사고 이제 영어도 좀 알아듣고 애들도 적응하는데 그때쯤 가서 한인사회에 정신적인, 정서적인 신드롬, 증상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걸 안따범이 신드롬이라 그런다 그래요.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안따범이 증상이라 그런다 그래요.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와서 3, 4년은 모른대요. 막 발에 불이 나도록 뛰니까 기반이 잡힐라 하면은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하게 거기 증상이 생겨서 정신과에 치료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볍게 넘어가고 차이는 있어도 다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 듣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이민 생활이 그렇게 힘드는구나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내가 정신과 의사로 하는 말인데 그런 증상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 안타깝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모르겠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칠 것 같은 그런 정신적인, 정서적인 증상을 극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국에서도 말할 거 없지만은 이민사회에서는 참 교회가 중요한 거지요. 신앙생활이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뭐 신약, 구약이 보약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만나야 돼요. 교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이민생활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거지요. 그 한인사회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 우리 두레마을에 전 두레마을 공동체를 세워서 운영하거든요. 미국 LA에서 자매님 한 분이 왔는데 정신무력증 걸려서요. 간호원인데요. 직업이 간호원인데 남편은 닥터인데요. 부인이 정신적으로 정신무력증 걸려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천지가 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가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당신 한국 친정 가서 좀 치료해라. 내가 뒷바라지 해줄게. 그래 달래가지고 부인을 한국으로 보냈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했는지 이혼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병든 몸으로 혼자 이혼이 돼버렸으니까 미국도 못 오고 우리 두레마을에 온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두레마을에 있게 했는데 참 딱해요. 멍하게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밥을 차려줘도 뭐 반응도 없고 멍하게.
그런데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가서 하루 두 번씩 가서 안수기도 해주고 찬송 불러주고 반응이 없어도 위로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미국 그 의리 없는 남편 잊어버리소. 아마 그 남편한테 벼락 떨어질 거예요. 그건 하는 데 맡겨버리고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도 그랬는데요. 한 8개월 지나니까 고쳐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요,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님 이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신앙생활이 최고예요. 신앙생활. 그 부인이 얼마나 명랑하게 지금 잘 사는지요.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들어보니까 이 세크라멘토 여기에 코리안도 한 만 명 이상 된다지요. 그러니까 세크라멘토 한인교회는요, 지금 교회 모이는 몇백 명 생각하면 안 돼요. 한인사회 한인들 전체가 우리 교회 교인이다. 그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인이 두 가지요. 지금 세크라멘트 한인교회에 나오는 교인, 아직 안 나오는 교인, 언젠가 나올 교인, 그렇게 둘로 갈라야 돼요. 그전에는요, 시골에 가서 목회하면서 마을 사람 전체를 우리 교인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무당하는 사람도 우리 교인이다 생각하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나올 교인이니까 무당이라고 왕따 하지 말고 꼭 축복해주고 잘해줘라고 교인들한테 늘 그랬는데, 한 4년 지나니까 교회 자기 발로 나왔어요. 응? 여러분, 다 교회 밖에 있는 교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잃어버린 양들이다. 그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정가정 문제가 많아요. 가정가정.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남편은 속세기고요. 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자매님들 많은데 우리 남편만 속세긴 게 아니고 모든 남편은 속세긴다. 그래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특별히 우리 남편이 뭐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의 최고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조명, 어떻게 강조하느냐 하면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메디컬 닥터가 누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병자 고치는 얘기가 많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병자 고치는 얘기 많지만은 누가복음은 뭐이 다르냐 하면은 병명을 딱딱 적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 중풍 걸린 사람. 다른 복음서는 그냥 병자를 고쳤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자기가 의사니까 병 이름까지 딱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그러고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얘기인데, 여기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실 때의 요점이요. 다른 복음서에도 이 본문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의
이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도하실 때에 그다음 뭐라 그랬지요? 하늘이 열리며 요점입니다. 요점. 하늘이 열리며 기독교는 하늘이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늘이 열려야 돼요. 교회가 왜 시끄럽고 왜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늘은 안 열리고 하늘은 닫혀 있는데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영적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며 22절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 가지지요.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세 번째 하늘로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나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늘로서 소리 듣기를 간구합니다. 이번 집회 주제입니다. 주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늘로서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왜 영성이 강하냐? 전 세계 나라가 226나라입니다. 전 세계. 그 중에 우리나라처럼 그 나라가 건국된 날을 우리나라처럼 개천절, 10월 3일이 개천절이거든요. 그렇게 이름 지은 나라는 없어요. 개천절이 뭡니까? 열 개자 하늘 천자. 하늘이 열린 날이 10월 3일.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이다 이거예요.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나라 역사가 시작된 날을 개천절이라. 하늘이 열린 날이다.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는 축복받은 민족이지요. 그래서 세계 선교사도 많이 내보내고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얼마나 예수 열심히 믿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지요. 저는요, 74년, 75년 이태 동안 징역을 산 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근데 내가 안양교도소를 갔는데 한국교도소는요, 종교반이 있어요. 기독교반, 천주교반, 불교반. 그 죄수들 중에 그게 속해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독교반이 제일 많아요. 세뱃줌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불교반, 천주교반, 그래 있는데, 기독교반 반장이 원충년 대령이에요. 육군 대령인데,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반 반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기징역 사는 사람인데 안양교도소 소장 보다가 원대령 말을 다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안양교도소 죄수가 4,300명인데 소장 말은 안 들어도 원대령 말은 다 들어요. 그리고 하루 30분씩 운동시간이 있습니다. 원대령이 지나가면 일반 죄수들이 다 절을 해요.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참 부럽기도 하고 신기해서 원대령님 같은 징역제이끼리 어찌 그렇게 존경을 받으세요? 우리는 성직자지만은 교인들한테 그만큼 존경 못 받겠는데. 그랬더니 뭐라는 거 하니
내가 죄수 번호가 73번이랬어요. 73번 선생님, 내가 뭐 신앙이 좋거나 인격이 훌륭해서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노하우가 뭐요? 그좀 배웁시다. 신앙도 안 좋고 인격도 안 좋으면 어찌 그렇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분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 되기 전에 박정희 장군 공보실장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 일으킬 때 혁명 공약이 있습니다. 민생고를 해결하고 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운충년 대령이 자기 상관 박정희 장군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각하, 약속한 대로 군으로 돌아갑시다. 자꾸 그런 거예요. 아, 박정희 장군은 대통령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자기 참모가 자꾸 공보실장이 자꾸 군으로 데려가자 돌아가자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혁명을 모의했다. 그래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런데 보안대라고 해서 보안대. 중앙정보부는 CIA라 그러고 군에 있는 CIA를 CIC라 그래요. 보안대라 그래요. 보안대에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문을 받았는지, 고문 받다가 까무러치고, 까무러쳤다가 깨고, 깨면 또 고문하고, 그때는 고문이 심했습니다. 그 되풀이 했는데요. 한 분은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더니 손가락, 발가락도 자기가 못 움직이겠더래요. 온몸이 그냥 분해된 것 같더래요. 근데 손발에서부터 식어 들어오는 거야. 가슴 쪽으로. 그 자기가 느끼기를, 아, 이게 죽는 거로구나. 몸이 자꾸 굳어지고 식어 들어오니까 죽는 거구나 생각하고서는 그때 기도가 나오, 회개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나오기를, 하나님, 내가 군인으로서 나라 위에서 일하다가 죽는 건 각오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일 못하고 세상 일하다가 죽는 거 회개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대요. 원대령 아버지가 일제시대 독립운동하다가 경찰한테 고문받아 죽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 데리고 저 전라남도 강진에 가서 교회 여전도사를 평생 하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늘 얘기했대요. 충년아, 너는 커서 세상 일하지 말고 하나님 일해라. 늘그 얘기 듣고 자랐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비도 없고 하니까 육군사관학교 간 거예요. 육사 가서 성적도 뭐 좋고 하니까 생도대장하고, 졸업하고서는 친구들이 소령할 때 자기는 뭐 중령하고, 친구들이 중령할 때 자기는 대령하고, 군에서 인정받고 빠르니까 하나님 일 잊어버리고 세상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상관한테 찍혀서 이제 죽게 됐는데, 죽는다 생각하니까 회개한 겁니다. 자기 눈에 눈물이 흐른 걸 자기가 느끼겠더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세상 일하다가 죽는 거 회개합니다. 그 눈물을 흘렸는데, 천정에서 밧줄이 내려온 거예요. 실제 밧줄이 천정에서 쭉 내려와서, 저게 무슨 밧줄인가 쳐다봤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음 듣는다 그래요. 이 줄을 잡을지어다. 음성을 들은 거예요, 실제로. 뻘떡 일어나가지고 탁 잡았대. 두 번째 음성이 들리기를, 다시는 이 줄을 놓지 말지어다. 두 번째 음성 들을 때 온몸에 불이 지나간 거야. 성령의 불이. 화끈하게 성령의 불이 지나가서
망가졌던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징역 살면서도 아주 튼튼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73번 선생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징역살이 아무리 고달퍼도 자기는 그 밧줄 생각한다, 밧줄. 내 죽음의 순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 하나님의 음성, 그 생각하면 힘이 나고 힘들어도 참고, 기회만 있으면 어려운 환자들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한다,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 간증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날 저녁부터 천장 쳐다보는 거예요. 나도 정치범 독방인데 독방이 외롭거든요. 자다가 깨면은요, 천장 쳐다보고, 하나님 나도 밧줄 좀 내려주십시오. 한 열을 쳐다봤는데 난 밧줄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어이 하나님, 나도 징역살이 외롭고 힘드는데 밧줄 좀 내려주십시오. 한 열을 쳐다봐도 뭐 아무 소식이 없어서 그래, 사람 따라 다르지. 원대령은 워낙 급하니까 밧줄이 내려왔지만은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중에 은혜 밧줄이 나한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성경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소설처럼 쭉쭉 읽는 걸 성덕, 성경 통독 그래요. 삼국지 보듯이 성경 통독.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꼽씹으면서 읽는 걸 정독 그래요, 정독. 징역살이 뭐 남는 건 시간밖에 없으니까 통독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월요일에서 시작해서 읽었는데 낮에만 읽은 거예요.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나더라고요. 성경이 엿새 읽을 분량이에요. 보통 속도로 웬 종을 읽으면 엿새 만에 읽습니다. 근데 성경을 엿새 만에 읽고 회개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에 평생 교회 다니고 신학교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엿새면 보는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설교했구나. 야, 내가 참 엉터리다. 그러니 회개했어요. 회개하고서는 성경을 읽는데요, 군사재판에서 나한테 15년 선고를 했어요. 피의자 김진웅 15년 하고 망치를 딱딱 두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와, 매 오래 살았구네. 좋다. 이미 베린 몸, 성경이나 실컷 읽다가 나가자. 감옥에서는 성경을 안 그래요, 성경을.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무협지.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이제 읽는 거야. 근데요, 엿새 한번 읽고 7일째는 안식하고 15년을 읽으면 몇 번 읽지? 이미 베린 몸, 성경 실컷 읽다가 나가야지. 마음 잡고 읽는 거예요. 근데요, 엿새 한번 읽고 7일째는 예배드리고 쉬고 여섯 번째 읽는데 예레미야서 4장을 읽는데요, 갑자기 책이 변해버렸어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성경 말씀이 살았어요. 성경 말씀이 살았어요. 살아있는 말씀하고 살아있는 내가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어가지고 내 자신의 영적으로 헐벗은 모습, 내가 참 위선자구나. 내가 믿는 척 하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구나.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을 비치니까요, 내가 엉터리라. 회개의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참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초라하고 헐벗은 우리 심령이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신앙생활에 간증도 많고 은혜 체험도 많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본인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본인이 읽고 은혜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이 열리는 은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하늘로서 음성 듣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대학에서 이제 철학을 했는데요. 철학 중에 비교 종교론 가는 과목이 있어요. 비교 종교론. 종교 철학 중에 여러 종교의 교리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이 추구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모든 철학,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걸요, 전문 용어로 신인합일의 경지 그래요. 신인합일의 경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경지. 모든 종교의 최고 목표입니다. 중세 스토익 철학에서는 그걸 아타락시아, 아타락시아.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 감격, 감동, 그 은혜 세계를 누리는 걸 아타락시아. 불교에서는 그 경지를 해탈, 해탈, 닐바나, 해탈 그래요. 그럼 말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요? 실제는 쉬운 말입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는 거,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 바로 이 제목이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하시는 거이지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 기억나시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신인 합일의 경지지요. 뭐 철학에서 어렵게 말하니까 뭐 어려운 것 해도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안에, 은혜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바로 그거지요. 그런 소박하고 순수하고 살아있는 신앙의 경지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섬기는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리는 축복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멀쩡한 귀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또 눈 있는 자 볼지어다. 영의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를 말하는 거지요. 세상에 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 소리, 텔레비전 소리, 가족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제가요, 농촌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바다막은 땅, 남양만 그래요. 거기 이제 바다막에서 950만 평 간척지 그거 내려가서 교회를 세우고 농촌교회를 오래 했는데요. 농민들이 가난하니까, 가난한 농민들이 뭐 헌금 내고 싶어도 못하고
자꾸 농협에 빚은 자꾸 쌓이고 애들 공부도 못 시키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안 되겠다. 교회가 앞장서서 농민들 좀 부업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돼지단지, 소단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다가 내가 뭐 경영을 합니까? 빈민촌 사람들, 농촌 사람들이 뭐 경영을 합니까? 수억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전부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니까. 예배 보는데 교인보다 빚쟁이가 더 많아요. 그러고 아, 빚쟁이들 너무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천당에 전부 치서 송금하라 그러시오. 이러고요. 예배 끝나면 빚쟁이들이 와 나와가지고 헌금함을 잡아요. 오늘 수금 얼마 들어온기요? 얼마 갚을기요? 이러니까 뭐 교회가 난장판이요. 뭐 교회가 되겠습니까? 뭐 그래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요,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는 어머니지요. 아들 목사가 어려운 걸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시니까 어머니가 금식을 하셨어요. 추운 겨울에, 한국 겨울은 춥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어머니가 금식을 하시길래 내가 걱정돼서 어머니 그 노인이 금식하시다가 다치면 어쩝니까? 어머니 병들면 지금은 어려워서 치료비도 없고요. 돌아가시면 장례비도 없어요. 좀 일이 풀리고 좋은 시절에 돌아가셔야지 안 됩니다. 금식 그만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야야, 목사 애미가 아들 위해 할 게 금식밖에 더 있냐? 아들 목사 위해서 애미가 할 건 기도밖에 없다. 가만 놔둬라. 금식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어머니 막 조금 하고 마세요. 자꾸 권하지요. 닷새째 되는 날 어머니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내 방에 오셨어요. 김 목사, 내 오늘 새벽기도 하고 금식 마치기로 했다. 내가 반갑지요. 아이고 어머니, 다행히 참 무사히 마쳐서 다행입니다. 그때 어머니 뭐라 하시는 거 하니,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금식 마치는 것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가 영음이요, 영음.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다. 그래서 어, 그러세요? 무슨 음성 들으셨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들 목사가 지금은 어려우나 42살이 지나면 괜찮으니라. 뭐 그런 음성 들었대요. 근데 내가 이상해서 그 어머니 좀 이상하네요. 응? 혹시 노인이 원기가 없어서 텔레비 소리 헛들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가 내 말을 안 믿는구나. 내가 텔레비 소리하고 영음을 구분 못할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가 있다. 어,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들어놓고 무슨 증거가 있어요? 팩스로 온 것도 아니고 녹음된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음성을 들은 뒤에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증거를. 은혜 받은 사람은 세 가지가 따릅니다. 세 가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영적 은혜를 체험하면요, 세 가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역사가 있어요. 맨 처음에 넘치는 기쁨이요. 그렇게. 둘째는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경험 있으시지요? 은혜 받으면 저절로 찬양이 나와요. 찬양. 세 번째는 온몸에 넘치는 감사요. 감사.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꼭 겪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체험한 분도 있을 테고 아직 그런 체험을 모르는 분들은 그런 은혜의 자리에 꼭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치고, 둘째는 입술에 찬양이, 셋째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 그 어머니는 그게 증거라는 게 증거. 하나님 음성 듣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그래, 내가, 어머니, 하여튼 뭐, 금식 마쳐서 좋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 했는데, 42살 되는 1월달부터 자꾸 좋은 일이 생겨요. 빚도 다 갚게 되고, 나한테 막 행패 부리고 욕하던 사람도 찾아와가지고, 막 사과하고, 그렇게 교회 반대하던 사람이 교회 나오게 되고, 42살 1월부터 자꾸 좋은 일이 겹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전에 금식 마친 뒤에 그 영험 들은 게 거기 일리 있네요. 42살 지난 뒤부터 참 좋네요.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신데, 참 이 말씀 읽으면 어머니 생각나요. 하늘로서 소리가 듣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미국 생활에 바쁘고 힘들지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단계가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늘 변두리를 빙빙 돌아요. 은혜 세계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이 자꾸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태권도를 10년을 하면은 올림픽에 나갈 정도겠지요? 유도를 30년을 하면은 뭐 최고겠지요? 그런데 예수는 30년 믿었는데도 맨날 초신자 수준이요. 맨날 빙빙 연습만 하다가 영적인 세계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면 답답한 게요. 무슨 예수를 30년, 40년 믿어가지고 겉으로는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속의 신앙의 그 깊이는 맨날 겉을 빙빙 도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것을 좀 점검을 해야 돼요. 기업체는 기업 진단 있지요? 이 신앙도 진단을 해야 돼.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우리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인가? 우리가 이걸 반성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예수님이,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강조한다 했지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참 예수님의 위대한 면이 있습니다.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이 병자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막 다 5,000명 먹이시고 하니까 막 인기 짱이죠. 뭐 무리들이 막 모여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붕 뜨지요. 아, 내 인기가 최고다. 막 여론조사해보고 1등이고 뭐 요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됩니다.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기가 최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임금으로 삼자.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16절. 예수는 뭐라 그랬지요? 물러가사. 그 인기와 박수 거기서 물러나는 거예요. 예수는 물러나서 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인기가 최고고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막 임금삼작할 때 조용히 물러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닮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상을 다 이렇게 멀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철학이 일어났는데요.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칼 야스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야스푸스. 그 사람이 특별한 단어를 썼는데요. 실존적 교제, existential communion, 실존적 교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이권, 이익, 요구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 대 인격, 순수한 교제, 순수한 교제. 뭘 주시옵소서, 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다 털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내가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과 인간의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어떤 조건도 요구도 다 없고, 그냥, 영으로 영으로 모든 조건 요구 다 털어버리고 영혼과 영혼에 만나는 순수한 교제, 실존적 교제라 해요. 그런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막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진미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일 때 물러나사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 아, 얼마나 훌륭합니까? 6장,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 말씀.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학 기도하신 겁니다. 철학 기도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13절이지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이요. 밤새 철학하시고 열두 제자 뽑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누가 복음만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밤새 철학 기도하시면서 열두 제자 하나하나 뽑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 참 그런 영적 기도의 단계로 깊이 들어가서 교회 일도 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1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그래요. 기도장.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깊이 타치한 장이 11장입니다.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싶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배워야 돼요. 기도는 훈련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을 먼저 가르치신 거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이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뒤에 9절 말씀, 9절 10절이
기도하는 우리 마음가짐을 일러줍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하시지요? 구하면 주시는 걸 믿지요? 두드리면 열릴 걸 믿으시지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구하지 않으면은 못 얻어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려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걸 뭐라 그럽니까? 기도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먼저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구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세 번째 뭡니까? 두드려라, 열린다. 이 말을 바꾸면 안 두드리면 안 열려. 구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두천에요. 내가 7년 전에 교회 은퇴 리타이어할 때 퇴직금을 12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100만 불이지요. 많이 받았어요. 15년 개척해서 교인이 한 6천 명 되니까 수고하셨다고 퇴직금을 100만 불 준 거예요. 그걸 몽땅 가지고 동두천에 산을 7만 평을 샀어요. 그래가 게다가 이제 수도원 학교, 어떤 학교냐면 인터넷 중독 걸린 병든 애들 힐링 스쿨을 세웠어요. 한국에 많습니다. 150만이라 그래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걔들 치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얘들은 밤에 게임하고 낮에는 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얘들은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운동을 해서 걔들이 치유가 되는 게인데 동두천이 춥습니다. 휴전선 가까우니까 춥지요. 겨울에는 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학교 시작할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내 체육관 이시하겠습니다. 근데 실내 체육관이 한두 푼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4년 됐는데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내 체육관 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두 달 전에요, 아이오와에 있는 할머니 한 분이요, 125만 달러를 그냥 보냈어요. 우리 돈으로 14억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요. 자요, 그래요. 내 기도 제목이 둘의 마을에 실내 체육관 지어주는 게 자기 평생 소원이야. 가발 장사를 했대요. 시카고에서 가발 장사하면서 돈 세이브인 거 몽땅 떨어서 우리한테 보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지금 이제 작공해요, 작공. 학생들도 기뻐하고 교사들도 기뻐하고. 두드리라, 열린다. 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야. 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걸 구하면 열린다. 야. 두드리면 열린다. 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13절 뭡니까? 13절 누가복음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기도장, 기도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쭉 나오는 겁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지요? 하물며, 두말할 거 없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신다. 구해라, 주신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 없을 정도로 바빠요. 요새 너무 바빠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모범 기도를 보여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딴 거 하지 말고 그동안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했던 걸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도록 다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바빠서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니 되겠습니까? 응?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뭐라 했지요? 습관을 따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올리브 가수원 있는 올리브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여기 줄을 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는 습관입니다. 습관. 첫째,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첫째는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습관이에요. 매일 장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확 응답받고 시원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졸음이 오고 막 피곤하고 그래도 습관이야 습관. 기도는 습관이다. 여러분 습관이 돼요 습관. 새벽기도, 가정기도, 주말기도 기도는 습관이야. 첫째 습관이야. 그 다음째 뭐라 그랬습니까? 40절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또 이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40절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6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얼마나 우리 주위에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습니까? 거기에 영적으로 우리가 패배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자 42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듣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다. 초신자 때는 처음에는 그래 기도하지요. 또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는 듣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청춘, 내 비즈니스, 내 학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듣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듣겠습니다.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기도는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 스피킹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우리 대체로 기도를 그래 하지요. 받은 거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맨날 주시옵소서지요. 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그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은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삼신이란 말 아세요? 응?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맨날 걸베이 삼신 걸려가지고
입만 열면 주시옵소서. 막 우리 초신자 때는 다 그렇게 해서 응답도 받지요. 이제 영적으로 세월이 가면서 스피킹,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리스닝.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통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한국 땅 놔두고 미국에 와 있습니까? 내가 세크라멘토에 와 있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쓰시려고 그럽니까?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해가 갔습니까?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듣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 원로로 대접받고 박수받고 그렇게 존경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 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면 십자가, 죽음이면 죽음, 뭐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내 뜻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듣겠나이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멋있어요. 그 기도의 진짜 단계지요. 세 번째 뭐냐면은 44절 말씀. 44절.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모범 기도 세 가지를 일러주셨는데, 첫째는 기도는 뭐이지요? 습관이다. 기억하셨지요? 꼭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는 듣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정성들여 기도했든지 이 땀에 피에 그 헤모글로빈이 섞여서 땀이 핏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옛날에 중앙정보부 가서 옛날 얘기지요. 요새는 한국도 그런 거 없지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시절에 그때 정보부 가서 두 달간 조사를 받는데요. 밤낮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천국에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오늘 못 넘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한밤 3시 4시 한 분 이렇게 땀을 닦아보니까 땀 색깔이 붉은색이더라고요. 그네가 아하, 예수님의 감람산 기도가 이런 거이구나. 사람이요, 너무 힘들고 전심진력 진액을 짜내면요, 땀방울에 피가 맺히는 거예요. 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문자 그대로. 내가 봤으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뭡니까?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만큼 진액을 빼서 전심전력. 기도는 집중이요, 집중. 기도는 집중, 전심전력. 영어로 concentration, 집중, 집중. 온 영혼을 다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런 데까지 깊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건성건성해요.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힘이 없어. 그죠? 기도가 힘이 없으면 교회가 힘이 없어. 딴 건 다 갖췄는데 핵심이 빠져. 영적으로 텅 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응답이 있는 살아있는 제단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에 이 기도를 우리야 삶으로, 온몸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도의 제단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2절 3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예레미야 33장 2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미국의 역사도 한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 믿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2절 다시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오늘 행동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이죠, 3절. 저는요, 이 3절을 문자 그대로 믿어요. 저는 동두천 우리 골짜기 이름이 쇠목골이요, 쇠목골. 거기에 이 골짜기에 산속 깊은 곳에 옛날에는 미군 부대 뒤에 숲속에 산떼지만 득식을 하던 골짜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산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벌렸는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골짜기에서 이루어내실 줄로 나는 믿어요. 실제 그래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한인교회 이 재단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신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사건을 이루시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사크라멘토 한인교회 이 재단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지금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Great Vision,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너희들의 상식, 너희들의 지식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던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 재단을 통해서 내가 성취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아멘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마가복음 9장,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보여주겠다 하셨는데 그 믿음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열심히 믿고 예배당 세우고 열심히 섬기는데 그 조건을 갖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따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크고 위대한 미래의 비밀을 보여주지를 못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그 소년의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답답한 게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는 믿었는데 안 됩니다. 통사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믿었는데 안 됩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믿는데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 뭐라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믿음은 역사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느냐?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사건을 일으키고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할 수 못할 것이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된다.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믿음은 사건을 일으킬 수 없고 역사를 일으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는 믿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의 삶이 위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새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크라멘토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0년 동안 사연도 많고 곡절도 많았습니다.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귀한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단, 살아있는 제단, 말씀의 제단을 이루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 믿습니다. 그 믿음에 기도 외에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말씀 주여 아멘으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행동하시는 여호와 사건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여서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짐작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듣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온몸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